천사와 인간의 혼혈? 그치? 책을 읽어라, 책을 읽어라. 야. 안녕하세요. 그 이 구역의 미친 X에서 노이오 역을 맡은 정우입니다. 안녕하세요. 이 구역의 미친 X에서 이민경 역할을 맡은 오연서입니다. 5초 안에 서로에 대한 칭찬을 하시면 해라. 어. 연서는 머리숱이 많은 것 같아. 오빠는 너무 잘생겼어요. 이렇게 막 귀가 움직일 것 같은데 안 움직이네. 연서는 키가 커.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키가 커. 아, 네, 이거 자꾸 떨어져요. 그래, 얘 떨어. 이거 봐, 떨어졌어.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. 그거 카운팅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. 얘 이거 이마에 안 돼가지고. 아, 다시 잠깐. 안 되는 거야. 아니, 잠깐만 이거 다시 한번 할게요. 연서는 팔다리가 되게 길어서 그 옷 맵시가 되게 좋은 것 같아. 정우 오빠, 제 인생 책임지세요. 오빠가 너무 멋있고 귀엽고 잘생기고 사랑스러워서 매일 벽 치다 보니 저희 집이 원룸이 됐잖아요. 못 참겠어서 계속 치다 보니까 옆집 벽도 무너져서 이웃집하고 인사했잖아요. 이러다 우리 아파트 사람들 다 한 식구 될 것 같아요. 어떻게 하실 거예요? 책임지세요. 책을 읽어라, 책을 읽어라. 야, 그냥 누가 봐도 대본에 써 있는 걸 읽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냥 책을 읽어라. 연서는 그 생각했던 것보다 더 털털하고 성격이 유쾌한 것 같아. 오빠는 체력이 좋은 것 같아요. 맞아, 난 체력 좋아. 그리고 연서는 그 눈이 흰자가 되게 깨끗하다. 맞아요, 마음이 깨끗하다. 오빠는 쌍꺼풀이 되게 매력적이에요. 나는 쌍꺼풀이 짝짝인데 완전. 오빠는 너무 잘생긴 것 같아요. 야, 너 뛰는데 막 날 것 같은 탁탁탁탁 이러는데? 연서는 되게 고르다, 치아가. 아, 선배님은 눈이 굉장히 깊은 것 같아요. 연서는 작품을 대하는 어떤 그 자세라든지 꽤 훌륭한 것 같아. 감사합니다. 오빠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인 것 같아요. 내가? 네. 연서는 그 피부도 굉장히 맑다. 뭐지? 오빠는 굉장히 달리기를 잘해. 빨리 달리는 건 모르겠지만 또 뛰는 거는 열심히 뛰어. 머리 카락이 까매. 되게 염색한 거예요. 아, 그래? 아, 그렇구나. 네. 그렇구나. 오빠는 굉장히 사투리를 잘하는 것 같아요. 우리 수은이즈 오랜만에 오빠랑 데이트 한번 할까? 당신은 미모를 매일매일 경신하는 것 같아. 갑자기? 오빠 좋아하는 사람 손가락 접어했는데 세상이 반으로 좁혔잖아요. 아유, 뭐 좀 재밌는 거 있었으면 좋겠는데 막. 당신의 미모는 왜 근로기준법 주 52시간 기간을 지키질 않지? 글쎄요. 오빠는 혼혈이에요? 왜? 천사와 인간의 혼혈? 아니, 거기 있는 거야? 아니, 없어. 없어? 뭐 그런 거 해주더라고, 팬들이. 이렇게 딱 보는데 이 친구 귀도 똑바로 생겼네요. 오빠는 멜로 눈빛이 좋으신 것 같아요. 아, 그래. 연서는 목소리가 아주 근사한 것 같아. 그럼 오빠가 더 훨씬 더 근사하신 것 같아. 야, 그거는 그 묻어가는 건데, 이거. 오빠는 몸매가 섹시해요. 연서는 눈동자가 빛나. 눈빛이 아주 빛나. 이러는데? 정우는 사람이 그냥 설렘. 덩치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사람 심장 빨리 뛰게요. 그리고 연서는 되게 그 사람들에게 친절한 것 같아. 나한테도 맞아요. 그렇지만 뭐 다른 사람에게도 굉장히 친절한 것 같아. 오빠는 고민 상담을 되게 잘해주시는 것 같아. 내가? 네.
방금 귀 흔들렸다. 되게 인생 선배로서나 아니면 배우 선배로서나. 너 괜찮아? 병원 안 가봐도 돼? 그냥 잠깐 숨을 못 쉬겠고 심장이 막 뛰고 어지러워서 졸졸할 것 같고 온몸에 식은땀 나고. 그게 다 그 심리적인 거야. 연서는 작품을 대할 때 굉장히 열정적인 것 같아. 아까 그거 했던 거. 작품을 대하는 어떤 그 자세라든지 꽤 훌륭한 것 같아. 연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열정적인 연기 스타일을 가진 것 같아. 오빠는 눈물 연기를 참 잘하는 것 같아요. 연서는 코믹 연기를 참 잘하는 것 같아. 이거 묻어가는 거 아니에요? 묻어가는 거예요? 어. 아 그래요? 어. 연서는 체력이 좋은 것 같아. 아까 제가 했던 거잖아요. 오빠는 체력이 좋은 것 같아요. 안 되는 거예요? 그거지? 아, 연서는? 아니요, 아니요, 나 하려고 그랬는데 왜? 왜? 아니에요, 왜 그래요? 아니요, 연서는 그 동물이랑 되게 교감을 잘하는 것 같아. 강아지를 되게 잘 다루는 것 같아. 왜요? 왜? 왜 괜찮잖아요. 아, 그래요? 벌칙 해야 돼? 오, 연서. 서워 거기. 탈락! 미안하다. 큰일 났다 이거. 이거는 한 50초 움직인 걸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이거 너무 아 너무 막했나? 네, 저희의 고정기 재밌게 보셨습니까? 이보다 더 재밌는 희우와 민경이의 코믹 로맨스 드라마 이구역의 미친 X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See you on 넷플릭스.